물이 겁나 차가워. 강아지랑 세계 여행하고 있는 마리 가족이에요. 여기는 푸노라는 곳이고요. 화장품 사러 코스메틱 거리에 왔는데 급 머리 가고 싶은 거예요. 컬러. 꽝토? 150. 이게 무슨 나는 프랑스 고전시인 줄 알았어. 흰머리도 해야 된다. 흰머리까지. 아니야. 아니야? 탈색. 탈색을 해서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검정, 여기 노랑 해야 되니까. 200. 내일 오겠다. 확실히 싼데 진짜 머리털이 개털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다음날 갔어요. 네그로, 핑크 레드. 또 시작된 거지. 파파고의 시적 번역이. 그러고 하지 않냐? 되게 잘 안 되겠다. 그런 거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야? 아, 더 밝게 하라고. 오, 색깔이 더 잘 나오도록 더 밝게 해라, 탈색을. 오케이, 오케이. 네. Let's go.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어찌어찌 시작했어요. 잘 될까? 까맣게 되고 막 이러진 않겠지? 머리 품 안에 그냥 다 들어있어. 새로 미용계 큰 선아. 그러게, 200이라는 돈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안 감으셨나봐요. 염색할 때 일부러 보호하려고 두피 보호용으로요. 탈색약인가? 아.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이제 탈색이 시작됐어요. 근데 뒤에 드라마가 자꾸 BGM처럼 감정을 고조시켜서 불안하게 만들어. 원장님이 옆 사람과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팔려서 자꾸 한 곳을 반복해서 발라. 내가 기아 손을 놨어. 나 애써 웃음 짓는 거 봐. 근데 갔어. 상담하러. 아니 하다가 이래도 되냐고. 지금 탈색이 되고 있다고 일부는. 빨리 거절하고 가라. 아씨. 일부 머리가 탈색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가다가 많이 어떻게 해? 상담하면 어떻게 해? 아니 이게 강한 탈색약이 묻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고. 나 너무 초조했어요. 부들부들. 제발 와줘. 돌아오긴 했는데 원장님 또 이탈하시고. 지금 잘 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건 안 돼 있고 지금. 아니 왜 안 와 근데? 음악은 고조되고 절망과 공포였어요. 야 나도 되게 손이 죽어가고. 아까 머리 구분한다고 탈색 부분을 만졌는데 손가락이 막 녹고 있어. 되게 센 약인가 보다. 왜 그걸 만졌죠?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지? 머리카락은 나기도 하고 또 뜯어지기도 하고. 근데 난 또 긍정적이잖아? 다 마음먹기 나름이네. 아 이게 진짜 또 웃겼는데 머리 감는 세면대가 있어. 머리카락이야. 근데 바가지로 물을 떠오는 거죠. 머리카락은 나기도 하고 물이 겁나 차가워. 기분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스트레스다. 차 또 한 번 내려놨습니다. 머리 말리고 다음 본격 염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안균이래요. 가운데가 검은 구멍이 생겼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위에 머리가 덮이는 부분이라서 잘 안 보여. 괜찮아. 뭐야 이거는? 나 빨간색이야? 안 보여. 검정이네. 검정색 약 바르고 빨간색이네. 빨간색. 빨간색 약도 바르고.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손놀림. 손놀림이 좋아? 1필 휘지야. 한 번에 쭉 내려 끝에 약간 습관 같은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너한테 춤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귀가 빨개? 귀에 비닐 같은 걸 해주잖아. 아. 안 하고 그냥 해서 귀가 빨갛게 염색이 되고 있어. 그래도 우리 마리가 아주 눈치가 있어서 엄마 힘든 거 알고 얌전하게 아주 잘 있었어요. 이제 대망의 머리통 씻기 시간이 왔어요. 너 되게 긴장하고 있다? 됐을 때. 근데 세상에. 오 따뜻한 물 나와. 어? 따뜻한 물이 돼. 따뜻한 물이야?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까 바가지로 했었는데? 이제 조금 끓였나 보지. 우와 감동이다. 너무 다 못해주다가 하나 잘해주면 감동이잖아요. 고맙기까지 해야 돼. 이 근데 이 정도의 조그만 양으로 샴푸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이렇게 할지 몰랐어.
벌써 다 했다고? 어? 염색물이 안 빠졌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설마 지금이 끝이겠어? 끝 같아. 끝났어. 지금도 염색이 되고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아주 흥미로워. 아주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 머리통에 염색약이 그대로 있어. 지금 딱 닦아주기 시작했어. 집에 빨리 쉬어가야겠다. 영원 실장님을 보고 싶어. 그러네. 오 색깔 예쁘다. 그래도 하려고 했던 투톤은 해냈다. 위에는 검고 아래는 빨개. 됐지 뭐. 우와 빨갛다. 예뻐. 망감이 교체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원하는 걸 얻었다. 롤러코스터를 2시간 동안 탄 느낌이었다. 지금 귀가 빨갛다. 염색약이 그대로 묻어있다. 귀 보여? 어이구. 근데 진짜 웃긴 게 집에 와서 보니까 염색약이 통이 머리통 안에 그냥 다 들어있어. 머리통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주 무늬까지 제대로 다 있어. 우와. 그러니까 바가지로 물이 별로 묻지도 않았어. 목 뒤도 지금 물이 빨개? 대박이다. 감아야 돼. 감아야겠다. 아니 뭐 마음에 들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싫은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염색 탈색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했다 혹은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